앞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 소개한 이야기가 있다. 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은 실화로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일하는 한 친구에게서 들은 것이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두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을 두살된 애를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한 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다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는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에 가서 도움받아 볼 생각은 안 했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때 그 얼굴을 훑고 지나던 완전 충격의 표정. 평생 못 잊을 걸세. 교회요? 거긴 뭐 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친구 말을 듣는 중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한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이 물음을 파고들수록 마음이 끌리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전부 이한 단어를 풀어낸 것이다. 글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종일 단어놀이를 하게 된다. 단어로 장난을 치고 속뜻을 헤아려보고 잘게 쪼개도 보고 머릿속을 온통 채워도 본다. 그러다가 단어도 세월이 가면 오래된 고기처럼 상하는 것을 발견했다.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다. 체러티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 금정역 역자들은 지구완 형태의 사랑을 생각하다 그 의미를 담을 말로 체러티를 골랐다. 그러나 요즘은 야멸차게 거절할 때도 이 말을 쓴다. 그런 체러티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은혜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중요한 신학 용어 중에서 이것만은 아직 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 부르는 것은 그 단어의 용례마다 하나같이 그 본연의 영광스러움이 웬만큼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거대한 안반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떠받치고 서서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요즘 같은 세속적인 풍조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여전히 은혜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자. 식사 전에 Say Grace, 감사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친절에 Grateful, 고마워하고 반가운 소식에 Gratified, 기뻐하며 성공했을 때 Congratulated, 축하받고 손님을 Gracious, 정중하게 모신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그로튜어티를 놓는다. 팁을 놓는다. 이 모든 용례마다 과분한 것을 받은 자의 순수한 기쁨이 배어 있다. 작곡가는 악보에 그레이스 노트, 꾸밈음을 넣을 수 있다. 원곡조는 아니지만 별도 추가니까 없으면 서운할 예쁜 장식을 보태는 것이다. 나는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처음 대하면 우선 꾸밈음 없이 몇번 쳐본다. 그것도 그런대로 곡은 되지만 향료처럼 곡에 맛을 더해주는 꾸밈음을 넣어 치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영국 영어의 몇 가지 용례에는 이 단어의 신학적 기원이 짙게 암시되어 있다. 신민들은 왕을 Your Grace, 폐하라고 부른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학생들은 일부 과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ceive a Grace. 국회는 Act of Grace, 사면령을 발표해서 죄수를 풀어준다. 뉴욕 출판사들의 Gracing, 얹어주기 정책에도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1년분 잡지를 구독하면 구독이 끝난 후에도 몇 권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연장 구독을 노리고 무료로 보내주는 덤이다. 신용카드, 렌트카 없어, 대출기간도 다 고객에게 별도의 지불 유예기간, Grace Period를 주고 있다. 반대말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신문에 공산주의의 타락, Fall from Grace 기사가 실렸다. 이는 지미 스웨거트, 리처드 닉슨, O.J. 심슨을 두고 했던 표현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ingrate, 배은망덕하다고 하고 심하게는 disgrace, 불안당이라고 욕한다. 정말 비열한 사람은 saving grace, 장점이라고는 전혀 없다. 은혜의 어근 용례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발음도 매끄러운 persona non grata, 기피 인물이라는 표현이다. 모종의 배신 행위로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기피 인물로 공식 낙인이 찍힌다. 이런 갖가지 영어 용례를 보아 은혜란 분명 놀라운 말이다. 과연 우리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가 작곡된 지 200년이 지나서 각종 순위 차트에 진입하는 것도 놀랄 일이 못 된다.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곳은 없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는 상태는 악보의 꾸밈은 만큼이나 찰나적인 것이다. 꿈 같은 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남아공 흑인들은 처음 해보는 투표에 마냥 들떠 길게 줄지어 서 있고 이츠하크 라빈과 예셀 아라파트는 백악관 정원에서 악수를 나눈다. 그 순간만큼은 은혜가 내린다. 그러나 곧이어 동구는 장기 재건 사업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남아공은 국정 운영 방식을 찾기에 바쁘고 아라파트가 가까스로 총격을 피하자 라빈이 총탄에 쓰러진다. 쓰러지는 별처럼 은혜도 마지막 흐릿한 불빛을 뿜어내고는 곧 비은혜의 암흑 속에 묻히고 만다. 리처드 니버는 말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어찌된 일인지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움받은 기관인 교회 안에도 은혜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스티븐 브라운의 책에 수의사는 개만 보고도 생면부지의 개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세상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은혜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기쁘다, 즐겁다 하는 뜻의 동사가 나온다. 내 경험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짐짓 거룩한 채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은혜보다 도덕이 먼저인 것이다. 그 창녀는 말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이런 태도는 외인들의 오해나 편견 탓도 있다. 나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을 이룬 영세민 무료식당, 노숙자 거주시설, 환자보호시설, 재소자 사역기관 등에 직접 가본 일이 있다. 그런데도 이 창녀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은 교회의 약점을 꼬집었기 때문이다. 교인들 중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천국을 향한 여정의 기쁨을 놓치는 이들도 있고 현대 문화전쟁 이슈에 관심을 갖느라 비은혜 세상에 은혜의 안식처라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이들도 있다. 조지 스포나노스는 그의 소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은혜는 어디나 있다 라고 썼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하고 몇 년 후 비행기에서 그 대학 총장 옆자리에 앉게 된 적이 있다. 그분은 내게 신학교 교육이 어땠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죠.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점에 대해 감히 어떤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 4년 동안 은혜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게 없더군요. 복음의 핵심이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일 텐데 어떻게 그게 빠질 수 있습니까? 후에 어느 체포 시간에 그분과의 대화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만 교수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나를 다시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마음씨 좋은 한 교수는 내게 편지를 써서 표현을 달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주변에 가득한 은혜를 학생인 내가 잘 받을 줄 몰랐다고 말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분은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기에 나는 그분의 질문을 두고두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그 신학교 캠퍼스에서 어느 곳 못지않게 많은 비은혜를 겪었다는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는 말한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나았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맡아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을 지적한 말이다. 세상이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이탈리아 소설가 이냐시오 샬론의 소설에 경찰에게 쫓기는 혁명투사 이야기가 나온다. 동지들은 그를 숨기려고 신부복을 입혀 알프스 산기슭에 오지 마을로 보낸다. 소문이 돌자 곧 갖가지 사연에 죄 많고 삶에 지친 시골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잇는다. 신부는 손을 저으며 돌려보내려 했지만 허사다. 결국 자리에 앉아 은혜의 줄인 자들의 사연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근본주의자 성장기라는 책에는 일본의 어느 선교사 훈련원 졸업생들의 동창회 이야기가 나온다. 한 동창생이 말한다. 한두 명만 빼고 우리는 다 믿음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방황과 배회와 절망으로 얼룩진 내 신앙 여정도 돌아보면 은혜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때 교회를 등진 것도 거기 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온 것도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도 못 되고 받은 만큼 베푼 사람도 못 되며 은혜의 전문가는 추호도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것이다. 나는 은혜를 더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싶다. 감히 은혜에 대해서 은혜스럽지 않을 책을 쓸 마음은 없다. 은혜를 갈망한다는 점 외에는 아무 자격도 없는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이 책을 쓴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주기 바란다. 은혜는 글로 쓰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 기질에 대해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은혜도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사이 생명을 잃고 만다. 완전히 과학적인 취지가 아닌 다음에야 그 내장을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나는 뉴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은혜에 대한 무려 13쪽에 달하는 풀이를 읽고 나서 은혜를 해부해서 내장을 파헤치고 싶은 생각이 깨끗이 사라졌다.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도 논리보다 실화 위주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아이작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은 80년대 영화화된 후 컬트의 고전이 되었다. 원작의 무대는 노르웨이지만 덴마크의 영화 제작진은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으로 장소를 바꾸었다. 진창길과 초가지붕 오두막들만 있는 마을이었다. 이 우중충한 동네에서는 수염이 하얀 목사가 루터교의 한 금욕주의 분파 신도들 몇을 이끌고 있었다. 세상 어떤 쾌락이 노르보스부르그의 시골뜨기를 유혹할 수 있으랴. 신도들은 세상을 철저히 등졌다. 옷도 까만색 일색이었고 음식도 에일맥주를 섞은 물에 빵을 넣고 끓여 만든 묽은 죽에 삶은 대구가 전부였다. 주일이면 신도들은 모여서 내 본향 예루살렘 사모하는 그 이름 같은 찬송을 불렀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으로 견디며 오로지 새 예루살렘만 보고 살았다. 부인을 잃고 혼자 된 늙은 목사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마틴 루터의 이름을 딴 마르틴 누아, 루터의 제자 필립 멜랑히톤의 이름을 딴 필립하다. 두 자매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아무리 애써도 감출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순전히 이 자매를 보는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곤 했다. 그러다가 마르틴 누는 어느 젊은 기병대 장교의 눈에 들었다. 마르틴 누가 그의 접근을 물리치자 장교는 말을 타고 떠나 소피아 여왕의 시녀와 결혼한다. 필리파는 외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꾀꼬리 같았다. 필리파가 예루살렘 노래를 부르면 천상 도성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했다. 그 덕에 그녀는 당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 오페라 가수 아쉴 파펜과 알게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가끔 그곳 해안에 와서 머물곤 하던 파펭은 어느 날 죽은 듯이 고요한 마을의 흙길을 걷다 파리 국립오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찾아온 것이다. 파펭은 필리파에게 창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나섰다. 온 프랑스가 그대 발 앞에 엎드릴 것이요, 왕들이 줄지어 그대를 맞을 것이고, 그대는 마차에 실려 저 화려한 카페 앙글레에 가서 저녁을 들게 될 것이요. 마음이 들뜬 필리파는 몇 번만 레슨을 받기로 했다. 몇 번만. 그러나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르자 그녀는 불안해졌고 마음이 흔들리자 더욱 괴로웠다. 파팽이 입술을 느끼며 그 품에 안겨 돈 지오반니의 아리아를 마친 순간 필리파의 마음은 온통 이 신종 쾌락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필리파의 아버지가 더 이상의 레슨은 사절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오자 아쉴 파팽은 1등 당첨 복권을 잃기라도 한 듯 잔뜩 속이 상해서 돌아갔다. 15년이 지난 후 마을은 많이 달라졌다. 독신으로 중년에 이른 두 자매는 어떻게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명을 이으려 했다. 하지만 목사의 엄한 통제가 없어지자 신도들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다. 남자 신도끼리 사업상의 문제로 앙심을 품는가 하면 어떤 남녀 둘이 30년간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도 돌았고 10년 넘게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노파들도 있었다. 주일이면 여전히 모여 예전에 부르던 찬송을 불렀지만 그나마 나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됐고 음악에도 생기가 없었다. 그 와중에도 목사의 두 딸은 변치 않는 신앙심으로 예배 순서도 짜고 마을에 이빠진 노인들에게 빵도 끓여 대접했다. 누구도 감히 진창길에 나설 엄두조차 못 낼 만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두 자매 집 문간에 땅이 꺼질 듯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보니 웬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두 자매는 그녀를 정신을 차리게 해놓았지만 그녀는 덴마크어를 전혀 몰랐다. 여자는 아쉴 파팽이 쓴 편지를 한 장 내밀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필리파는 얼굴이 붉어졌다. 소개장을 읽는데 손이 떨렸다. 여자의 이름은 바베트였다. 그녀는 프랑스 내전통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자신마저 목숨이 위태로워 피신해야 하던 차에 파팽이 이 마을이라면 그녀를 거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배편을 마련해 준 것이다.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편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두 자매는 다달이 바베트에게 줄 돈도 없었거니와 우선 하녀를 둔다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았다.
요리 솜씨도 믿을 수 없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말고기에 개구리도 먹지 않던가. 그러나 바베트는 몸짓으로 애원하며 애간장을 녹였다. 머물게만 해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래하여 바베트는 12년 동안 두 자매 밑에서 일하게 된다. 우선 마르틴네가 대구 다듬는 법과 묽은 죽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자 바베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콧잔등을 실룩거렸다. 그래도 시키는 일에 토를 다는 일은 없었다. 바베트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집안일도 온통 도맡아 했다. 주일 예배도 거들었다. 다들 침울하게 가라앉은 동네가 바베트 덕에 생기를 되찾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바베트한테 12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가 날아온 날 마르틴누와 필리파는 깜짝 놀랐다. 바베트는 이전의 프랑스 생활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던 터였다. 편지를 다 읽은 바베트는 두 자매를 올려다보며 좋은 일이 생겼다고 담담히 말했다. 프랑스의 한 친구를 통해 매년 복권을 샀는데 올해 산 복권이 당첨돼 만 프랑을 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자매는 바베트의 손을 잡고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슬픔이 앞섰다. 그들은 바베트가 곧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연히도 바베트의 복권이 당첨된 때는 두 자매가 아버지의 100주년 생신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려던 시기와 겹쳤다. 바베트가 부탁이 있다며 찾아왔다. 저는 12년간 한 번도 무언가를 부탁드려본 일이 없어요. 바베트가 그렇게 운을 떼자 두 자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의 생신 기념 저녁 예배 식사를 제가 준비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로 차리고 싶어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12년 동안 한 번도 부탁해본 일이 없다는 바베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니 들어주지 않고 어쩌겠는가. 프랑스에서 돈이 오자 바베트는 준비차 며칠 집을 비웠다. 바베트가 돌아온 뒤 몇 주 동안 선착장에 도착한 배들에서 내려놓은 짐들은 바베트의 부엌으로 운반되었다. 그리고 노르 보스부르크 사람들 눈앞에는 엄청난 광경이 연이어 벌어졌다. 일꾼들이 밀고 가는 외바퀴 수레에는 작은 새들이 든 상자가 가득 실렸는데 그런 수레가 한둘이 아니었다. 샴페인과 포도주가 든 통들도 뒤를 이었다. 소머리 전체, 신선한 야채, 프랑스산 버섯, 꽁들과 햄, 이상한 바닷속 생물들, 계속 살아서 뱀 같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커다란 거북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바베트가 엄격히 관리 중인 부엌, 곧 두 자매의 집 부엌에 모여들었다. 웬 악마들의 잔치인가 싶어 깜짝 놀란 마르틴과 필리파는 이 난관을 교회 신도들에게 알렸다. 남은 신도라야 꼬부랑 노인 11명이 전부였다. 다들 혀를 차며 동경을 표했다. 이들은 이야기 끝에 프랑스 음식을 먹긴 먹되 행여 바베트가 착각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음식에 대한 평은 일체 삼가기로 뜻을 모았다. 혀는 찬송과 감사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외국산 음식이나 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저녁 먹는 날인 12월 15일은 눈이 내려 어두운 마을을 하얀 빛으로 밝혀주었다. 두 자매는 뜻밖의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기뻤다. 90살의 노파 로벤 헬림이 조카의 부축을 받아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카는 바로 오래전 마르틴니에게 청혼했던 기병대 장교로 지금은 장군이 되어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바베트는 어디서 구했는지 자기며 유리 그릇을 두루 갖춰놓고 촛불과 나무로 실내를 꾸몄다. 식탁은 근사해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연못과 거북이처럼 침묵을 시켰다. 말을 하는 사람은 장군뿐이었다. 아몬틸라도 주군요. 그는 첫 잔을 들며 감탄했다. 여태껏 마셔본 것 중 최고입니다.
이어 스프 맛을 본 그는 대본에 그것이 거북이 수프임을 알았다. 그런데 유틀란트 근해에서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다음 코스 요리를 맛본 장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블리니스 데미도프 아닙니까? 다른 손님들은 주름살 패인 얼굴로 그 진귀한 요리를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하게 먹고 있었다. 장군이 1860년산 베브클리코 샴페인에 열광하자 바베트는 일하는 아이를 시켜 장군의 잔에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오직 장군만이 바베트가 내놓은 요리의 진가를 아는 듯했다. 그 밖에 누구도 음식이나 술에 대해 말이 없었지만 잔치는 점차 시골 사람들의 사나운 인심에 신기한 힘을 발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좀 훈훈해지고 혀가 풀리자 목사가 살아있었던 옛날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얼던 해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나왔다. 사업 계약 때 사기를 쳤던 남자 신도는 끝내 상대에게 잘못을 빌었고 원수같이 지내던 두 노파도 말문이 터졌다. 한 할머니가 트림을 하자 옆자리 할아버지는 대뜸 할렐루야로 받았다. 장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뿐이었다. 일하는 아이가 식사의 최후 일격으로 돌그릇에 담긴 메추라기 새끼 요리를 내오자 장군은 이 요리는 유럽에서도 딱 한 군데, 한때 여자 주방장의 명성이 높았던 파리에서 유명한 카페 앙글레라는 식당에서밖에 보지 못했다며 감탄했다.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진 장군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 한마디 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는 밤입니다. 장군의 메시지는 은혜였다. 신도들이 그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현세에 대한 허황된 환상이 그들의 눈에서 비늘처럼 벗겨지면서 그들은 우주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적은 무리는 모임을 폐하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마을은 반짝이는 눈 옷을 입고 있었다. 바베트의 만찬은 두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밖에서는 노인들이 우물가에 빙 둘러서서 손을 잡고 늘 부르던 신앙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진정한 연합의 장면이다. 바베트의 만찬으로 빗장이 열리자 은혜가 슬며시 흘러든 것이다. 아이작 디넷에는 그들은 마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씻겨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어린 양처럼 뛰노는 것처럼 느꼈다고 덧붙인다. 마지막 장면은 칠레. 더러운 접시, 기름투성이 냄비, 조개 껍질, 거북이 등딱지, 먹다 남은 뼈다귀, 깨진 상자, 채소 찌꺼기, 빈 병 등이 정신에 사나울 만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엌. 지저분한 부엌 한복판에 앉아있는 바베트는 12년 전 처음 올 때만큼이나 지쳐있다. 두 자매는 약속을 지키느라 아무도 바베트에게 식사평을 해주지 않았다는데 퍼뜩 생각이 미쳤다. 정말 훌륭한 저녁 식사였어요, 바베트. 마르틴느가 망설이며 말한다. 바베트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듯 한참 만에 입을 연다. 제가 한때 카페 앙글레의 요리를 맡았었지요. 바베트가 파리로 돌아가도 오늘 저녁을 잊지 않을게요. 마르틴느는 바베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듯 말을 잇는다. 그러자 바베트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거기 가봐야 친구들과 친척들은 다 이미 처형당했거나 감옥에 가 있다. 물론 파리에 돌아가려면 돈도 많이 들 것이다. 그 만 프랑은 어쩌고요? 두 자매가 묻는다. 이어 바베트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방금 사람들이 먹어 지운 만찬에 당첨금 만 프랑을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하는 말. 놀라지 마세요. 카페 앙글레에서는 12명이 제대로 먹는데 그만큼 들어요. 장군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작 디넷에는 바베트의 만찬을
단순히 멋진 식사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거저받는 선물의 비유로 쓴 것이 분명해진다. 잔뜩 굳은 얼굴로 밥에 뜨 식탁에 둘러앉은 신도들에게 로벤 헬림 장군은 뭐라고 했던가? 우리는 모두 은혜란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12년 전 바베트는 은혜 없는 사람들 속에 떨어졌다. 루터의 추종자인 그들은 거의 매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중이면 경건과 금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 했다. 이들에게 은혜는 만찬, 바베트의 만찬이란 형태로 찾아왔다. 그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값도 내지 않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진수성찬이었다. 은혜는 노르 보스부르크에도 같은 식으로 찾아왔다.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값 없고 조건 없이 거저 온 것이다.